자, 이번 시간은 이전에 만들었던 예제를 좀더 개선해서 이전의 예제는 사용자의 명단만 있었는데 비밀번호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만들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배열에는 값이 이렇게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1111 22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뭘 꿈꾸고 있냐면 요 각각의 값으로 또 다른 배열을 넣는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고요. 카피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users라고 하는 걸 바꿔서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들어가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저렇게 괄호를 두 번 하면은 이전에는 이 users의 각각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users는 users의 원소가 배열이고 그 각각의 배열의 뭐랄까 원소의 값은 스트링인 데이터인 거예요. 아, 말이 설명이 너무 힘드네. 자, 해볼까요? 자,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일단 닫고요. 그리고 중괄호 해서 첫 번째는 egoing, 두 번째는 1111 이렇게 컴마 진혁 2222 컴마 유빈 3333 컴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소가 배열이고 그 배열의 값이 스트링인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입력된 값은 input id고 이제 password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럼 요거를 pass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두 번째 값을 비밀번호를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했던 설정 egoing이라는 저것의 입력 값으로는 올바른 비밀번호를 줄 거예요. right, 올바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 저장했고요. 자, 리체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롱 아이디, 없는 아이디인 거죠. 자, 그리고 어플라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또 복사해서 이번엔 유빈은 패스워드가 333인데 제가 일부러 틀린 패스워드를 입력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각각의 실행에 대해서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일단은 끕시다. 자,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입력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우리한테 뭔가 이상하다고 하죠? 왜냐면 users i는 뭘까요? 여기 있는 배열이에요. 근데 그 배열을 지금 우리가 current id에 담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배열이고 current라고 하는 것에 담아요. 그 다음에 current는 각각의 유저에 대한 배열이니까 이렇게 0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뭐와 같다? 요거와 같다. 그래서 입력된 id의 값과 각각의 원소의 첫 번째 자리인 id의 값을 비교하는 코드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칸 띄워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고요. and id만 체크하면 안 되죠. 비밀번호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자리와 그리고 input한 pass가 같다면 둘 다 같다면 로그인을 시켜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제가 잘못했나 봐요. 여기 세미콜론을 빠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요. run configuration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성공적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run 했을 때 하이마스터가 떴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패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하이마스터가 뜨네요.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아규먼트를 제가 안 바꿨어요. 아이고, 여러분 헷갈리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apply하고 run을 하면 후아유가 뜹니다. 그리고 그런 사용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이렇게 리체를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나 후아유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버거로 브레이크포인트 걸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프로그램만 돼도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이고 이걸 이 정도를 짤 수 있으면 상당한 실력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한번 잘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보고도 짜보고 그리고 안 보고도 짜보고 시간도 단축해보고 하면서 수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불리언 데이터 타입,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를 배웠고요. 또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배열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혁명적입니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충분히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 지식들이 충분히 자기 것이 되면 더 많은 것을 공부할 타이밍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